아 진짜요? 어? 그 입술을 멈추고 싶은데요? 사실 팀이 깨지는 이유가 저 얘기 안 할게요. 노 코멘트. 어? 어 뭐야? 뭐야 너? 자 오늘 화신은 어우 제목이 아주 멋있대. 생존한 아이돌. 그렇죠. 예. 이 경쟁 사회에 지치고 힘든 분들. 예. 오늘 방송 보면서 좀 힘 받을 것 같아요. 그래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기 몇 명은 저기 납골당까지 갔다가 왔어요. 그렇죠. 나도 마찬가지고. 야 나도 죽었다 살아났어. 살아나서 그래. 아니,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이게 또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렇죠,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? 아니야, 몰라요. 아, 저희는 사실 90년도에 20세기에 1세대 아이돌로 활동했던 그 팀들이 모여있어요. 핫잭 까달지, H.O.T, 잭스키스, G.O.D, NRG. NRG. 아, 그 NRG를 까먹어요. 항상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. 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뭉친 콜라보레이션 팀이 핫잭 까달지. 어때요? 예. 요즘 핫한 거요? 요 근래 제가 사인회를 갔는데 사인회에서 제, 사실 최연소 팬이 96년생이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중학교 2학년 팬들이 앨범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. 우리 토리안이 말이 어린 친구들한테 강해요. 아 오프닝부터 그 강해가 친구들한테 굉장히 강해. 사실 물어. 다른 방송에서는 그 여자친구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셨는데 오늘 저희 화신에서 화끈하게 다 풀고 가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. 진짜요? 진짜로? 진짜 오늘 맘대로 얘기해도 돼요? 왜 저렇게 왜 너 혼자 이렇게 판단을 잠시만요. 저도 지금 이런 얘기는 몰랐는데 네. 일단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따리를 좀 풀고 가도록. 아니 사실 말이죠. 제가 지난번에 택시에서 토니아 씨 이렇게 모셨어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해리 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야 무슨 그쪽 뭐 기획사에서 노발대발한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. 그냥 내가 보니까 케이블이라서 무시했구만. 토니아 씨 요즘 있잖아요. 옛날에 그 10대들의 우상인데 지금은 노총각들의 우상으로. 그리고 해리 씨가 지금 몇 년생이에요? 94년생입니다. 아 그래요? 해리 씨 어머니는 몇 년생이에요? 네? 아 그건 저도 네 어머니 나이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아마. 네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죠? 첫째 딸이 뭐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. 아니 가요계의 엄영수 아니에요. 네, 그러니까 바둑 두신 다고 소문이 있어요. 실스타 효린 양이 엄마가 나랑 동갑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해리 씨가 만약에 첫째 딸이면은 토니 씨를 아마 어머니가 옛날에 엄청 쫓아다녔을지도 몰라요. 맞아, 팬이었었어요. 네. 어머니가 만약에 토니 씨 따라다니면 지금 뭐 대리만족하고 계시겠네. 예전에 뭐 토니 씨 팬이었다면. 네. 아, 씨, 네. 저 생각대로 방송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. 지금 그 저거 있잖아, 다 소용없어. 예. 지금. 그래서 다큐를 적어 왔어요.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. 그럼요. 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. 수많은 풍문들 저희가 다섯 개를 골랐어요. 풍문 넘버 5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준비한 게 있는데 네. 근데 혹시 MC분들 중에서도 가능한가요? 저희가 그 풍문들 알고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? 정말 진짜요? 탑 예, 정말 탑 연예인 네 분 중에 한 분이고요. 무라형 또 낙고 일단 가요. 야, 또 보내나요? 두 번 살아나기 힘들어. 두 번은 힘들잖아요. 또 예매하는 거예요. 아, 그럼 뭘 준비했어요? 네. 예, 저희가 사실 비장의 무기인데요. 김희선 씨에 대한 풍문을 저희가. 아. 김희선 씨에 대한 풍문을 저희가. 아, 안 돼요, 김희선 씨는. 맞을 것 같아. 김희선 씨는 왜냐면 이렇게 재미로 막 우리끼리 깔깔대고 웃고 나중에 수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났잖아요. 자. 많이 적어왔구나, 이렇게. 어, 그래. 뭐가 많네. 예, 뭘 깜짝 놀랐어. 뭘 이렇게 나름대로 막 적어왔어요, 지금. 다 해리 씨에 관한 거구나. 아, 잘 모르는 사람인데. 얘도 좀 급해. 가볼까요? 예, 그래요. 네. 옛날에 우리 저 토니 씨가 TV 보면서 쟤 괜찮네. 딱 어떤 여자 연예인을 딱 찍으면 그러면은 뭐 다 여자들이 뭐
한 3개월 뒤에는 자기 집 앞에 찾아오고 있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, 그래요. 의자왕, 의자왕. 아, 나 누구 나오는 줄 알았어.